박진우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상일지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화가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조형적인 상상력은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가적인 시야를 거침없이 넓혀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상 그리고 우연적인 이미지가 하나의 화면에서 공존하면서 특유의 미적 감수성이 자유롭게 분출한다. 그 어떤 형식 논리도 개의치 않는 자유로움이야말로 무한한 창의력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자유로운 조형적인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그의 사실적인 묘사력은 질그릇 항아리를 비롯한 사실 묘사에 중점을 둔 일련의 작품을 통해 확실히 검증받았다. 실체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항아리에 대한 극렬한 사실 묘사는 기술적인 한계치까지 이르렀다. 실제를 방불케 하는 질그릇 항아리와 선염기법의 추상적이고 우연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화면 구성은 초월적인 시공간을 연출한다. 그는 여기에서 단순히 재질로서의 질그릇 항아리에 대한 사실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 항아리에 얽힌 전통적인 삶의 애환과 역사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실제하는 소재를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가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을 반추하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항아리는 실제하는 사실이고 선염기법으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및 연속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이미지를 하나에 통합된 화면 공간에 놓음으로써 시각적인 긴장감이 생긴다. 더불어 잊고 있던 과거의 시간은 물론이려니와 전통적인 삶의 연속성 및 문화적인 가치를 재음미할 수 있게 된다. 색채만으로도 미적 감흥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 원색적인 색채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무엇보다도 평면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보색 대비와 같은 극렬한 색채 이미지에 능숙하다. 구체적인 형태 묘사를 지향하여 형태를 단순화하고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간결한 이미지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비정형의 미에서 비롯되는 미적 쾌감이 자리한다. 최근 작업은 화려한 색채 및 자유로운 형태에서 그리고 구성적인 아름다움을 하나의 형식적인 질서로 융합한다. 어느 면에서는 형태미보다 색채 대비 및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이다. 비정형의 미와 감각적인 색채 및 구성이 지어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났을 때의 자유로움 및 해방감을 부추긴다. 특히 원색적인 색채 이미지가 주도하는 구성적인 화면은 색채 포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원색적인 색채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색채 포름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형태를 결정짓는 윤곽선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도 색채 포름이 지어내는 색채 대비 및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맑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듯 싶으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정당화시키는 데 집중할 따름이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미적 감수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기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화가의 시선은 멀리 두어야 하고 화가로서의 길은 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하나의 양식 및 형식에 안주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 전시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조형적인 제안을 통해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의 창의적인 태도와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